환자가 오면 의사는요 수술하고 약줘. 그런데 또 어떤 의사는요 음식을 받고요 그리고 운동을 시켜요. 어떤 분은요 마음과 정신을 고쳐서 고쳐봐요.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안수하고 귀신 쫓아서 고쳐버려요. 1번, 2번, 3번, 4번. 예수님은 몇 번으로 고쳐요? 예수님은 수술하고 약준 적이 없어요.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칼로 찢으시더니 그 혹을 떼어버리고 그 다음에 약을 주신지라. 없어. 그런 구절이 한 번도 없어. 뒤따 뭐 하시고 안수하고 뭐 해줘요? 고쳐.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1번과 4번이 다 통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번으로 고쳐도 고치고 4번으로 고쳐도 고치는데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은 다 1번, 2번, 3번까지만 가지 몇 번을 안 해? 4번을 안 해, 4번.